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유지해온 원자력 발전 축소 정책을 전환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로를 결정한 원전을 보수에 가동하고 원전 신설과 증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 해결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 정책 선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